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반 예배 도서에 성경 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집례자 부분을 봉독하면 여러분들은 회중 부분을 봉독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나만 앞으로 이룰 때 사이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 앞에 의심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앞에 의심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심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권사님의 부활과 영생을 위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종 문병옥 권사님의 시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의 영혼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새로운 영혼을 입은 권사님의 새 몸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가족들과 성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권사님과 다시 재회할 그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낙심에서 승리로 변하게 될 것이며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삶과 죽음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권사님의 새 영혼과 새 몸의 약속, 그리고 이 자리에 남은 우리들의 천국 소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문영조 장로님, 아까 장례 예배 때 인사 말씀 사용하셨는데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조문객들에게 부터 시작된 하반 예배, 아니 입관 예배, 장례 예배, 하반 예배까지 함께 하신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다가 찬송가 22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나가난 독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만나길 찾았으니 더 생명신의 나의 삶이네. 그리스도겠네, 나 길이 서겠네, 저 생명신의 나의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늘 도망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이제 우리와는 육신으로 영영이 볼 수 없는 권사님이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품에 더해 들어오고 있고 그 하나님 품에 있는 권사님의 영혼 위에와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유가족들 교우신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관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원하신 분가 있겠습니다. 유가족부터 하시고 조문계 뒤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흙 좀 물어봐요.